마그네틱 타입은 뭐냐면 일단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해놨는데 여기에서 옵션 이렇게 눈사람 모양을 만든 거거든요. 이 눈사람 모양을 만들었는데 이 눈사람을 텍스트의 장식으로 쓰고 싶어요. 이렇게 텍스트의 장식으로 쓰고 싶은데 이것을 여기다 올려놓게 되면 이것을 아웃라인 해가지고 그룹화하지 않는 이상 같이 따라서 움직이지 않거든요. 텍스트로 돼 있으면은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얘를 잡아서 다시 한번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시옷 위에다 올려놓으면 인식이 되고요. 붙었어요. 이 상태에서 앞에 텍스트를 수정을 해볼게요. 따라다니는 거 보이시나요? 큰일 났네요. 크리스마스 이렇게 텍스트에 붙어가지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는 이 기능이 나오게 된다면은 아주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 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오너먼트들이 있거든요. 오너먼트들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텍스트에 정렬을 시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잡아서 이렇게 텍스트 안에다 넣고 잘못됐네요.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리버트 하고 역시 네 아직 베타라서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네, 이 상태에서 얘를 잡아서 이렇게 이게 아니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언제든지 아직까지 개발 중인 기능이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된다는 점, 이게 순서를 잘 지켜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를 키고 이렇게 원래의 속성을 그대로 가져간 채로 이 텍스트에 입히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잎사귀 같은 경우에는 이 겨울에 한번 붙여볼까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떤 기능이냐면 제가 붙이는 오브젝트에 있는 여러 가지 속성을 텍스트로 옮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게 되면 짠! 보이시죠? 원래 있던 색상이 텍스트로 옮겨가서 붙어요. 이 상태에서 텍스트를 또 바꾸면 되죠. 따뜻한 겨울 되세요. 이렇게 텍스트를 언제든지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얘를 다시 떼면 원래의 속성이 되돌아오죠. 그래서 다른 데다가 이어서 이렇게 붙이실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텍스트를 꾸미는 작업, 텍스트에 어느 오브젝트를 연동시키는 작업 같은 것들도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죠. 이 마그네틱 타입의 마지막 기능을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패턴 브러쉬를 만들어놨어요. 패턴 브러쉬를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글자 주변에 따라서 흐르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그것도 역시 이 마그네틱 타입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 이 포인트를 잡아서 펜툴로 이어주면 되겠죠? 일단 여기를 찍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포인트 찍고 두 번째 포인트 찍고 여기도 찍으면 지금 여기 이 부분 보이시죠? 텍스트 라인을 따라서 자기가 돌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외곽선에다가 나만의 그 패턴 브러쉬라든지 입히고 싶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이 기능이 나오기만 하면 돼요. 사실상 이 마그네틱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일러스트레이터 안에서 어느 정도 구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쩌면 빠른 시일 안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정말 좋은 기능이어가지고 저도 꼭 실제로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